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셨으나 주께서는 전 인류를 구원하실 사망과 부활의 길을 미리 계획하신 대로 걸어가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3일 후 아침 바로 3일 후 주의 날 아침 주는 부활을 이루셨고 죽음의 권세를 파괴하셨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다시 주의 모습을 드러내 주셨고 주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어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믿음의 바른 목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신 모든 선한 역사하심을 또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육신을 떠나는 순간에는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이 주의 뜻대로 인도되어지기를 간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잠시 전 본문 말씀을 보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사하셨죠. 마리아여. 자, 사람들은 그분이 죽었다고 생각했으나 그러나 그분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세계적 영웅인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우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어렸었을 때부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폴레옹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사실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은 참 유명한 사람이며 영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불가능이란 없다. 내 인생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을 하였죠. 그러한 그가 프랑스의 명장으로서 온 유럽 전역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정복 전쟁을 일으키며 그가 명장이 되었고 그는 어떤 의미로 영웅이 되었으며 마침내는 프랑스의 황제 자리에 오르기까지 됩니다. 천하의 모든 명예와 영화를 손에 넣었고 진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그는 그의 삶에 있어서 자신만만한 자신의 넘친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러했던 그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었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관의 옆부분에 구멍을 뚫어달라라고 관 옆부분에 구멍을 뚫어달랍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관에 넣고 그 미리 뚫어놓은 구멍에 내 손을 빠져나가게 하라 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나폴레옹 했을까요? 자기와 같은 생애를 산 사람이 관 속에 눕혀지고 죽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죽어가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관에 눕혀진 자가 동전 한 푼조차 손에 쥐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갑도 어떤 나라에 어떤 다른 나라에 가기 위한 여권도 가지고 갈 수 없죠. 그 전까지 한 사람으로서 손에 넣은 모든 것을 다 세상에 두고 결국은 빈손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나폴레옹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허망함, 사람의 인생의 허무함을 저 나폴레옹은 그 마지막, 자기의 인생 마지막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 인생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이와 같은 것을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인생이란 결국 허망하고 헛되다라는 것을 알게 하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대륙을 처음으로 통일시킨 중국의 진의 시황제, 진의 첫 황제, 진시황이라고 하죠. 중국에는 여러 많은 부족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많은 부족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한 나라로서 대국으로서 통일시켜서 중국 역사상 처음 황제 자리에 오른 통일 중국의 황제 자리에 오른 이 진시황 이 황제가 아방궁이라고 하는 아방궁 이 아방궁에는요 동시에 만 명이 거할 수 있는 굉장히 크고 방대한 그런 궁이었다고 하지요. 그런 아방궁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진시황도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내가 원하던 것을 다 손에 넣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그가 마지막으로 손에 넣고 싶었던 것은 죽지 않는 것, 영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로초를 찾아다니며 아무도 불로초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손에 넣은 자도 없으니 나중에는 스스로 자기가 온 나라를 다니면서 이 불로초를 찾아 헤맵니다. 온 전국, 이 중국 전국이 자기의 손에 들어왔으나 그러나 이 진시황은 언제까지나 살 수 있는, 늙지 않고 살 수 있는 삶을 원했습니다. 그는 죽는 것이 불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죽지 않는 삶을 손에 넣기 위하여 중국 전토를 다니면서 이 불로초를 찾아 헤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여행을 떠난 지 4년 후에 그가 46세 때에 여행길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 후 4년 뒤 그는 그 여행길에서 여독으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황제가 길바닥에서 객사했다라고 하는 모처럼 온 중국을 통일한 이 황제가 결국은 객사했다. 나그네로 있다가 객사했다. 이 사실이 사람의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어떤 풍파가 일어날지 가늠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황제 측근들이 이 황제가 사망했다는 것을 비밀로 붙이고 이 시체를 황제의 시체를 궁으로 옮겨야 하는데 황제의 시체가 들통나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바닷물에 이 죽은 황제를 이 바닷물에 빠지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시체가 부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이 통에 바닷물을 채우고 그 채운 바닷물 속에 시체를 담그고는 아방궁이 아닌 무덤으로 운반합니다. 여러분, 중국 천하를 통일한 이런 영웅적인 사람도 모든 것을 다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지만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늙게 할 수도 없고 영원히 살게 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활기 혹은 권세 혹은 힘 혹은 용기 혹은 희망, 인생에 대한 용기도 희망도 애착심도 삶에 대한 애착도 다 사라지고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앞에 점점 가까이 오게 되면 모두가 사실 지금은 모두가 다 큰 소리 치며 살지만 막상 누구라도요 죽음이 눈앞에 닥치게 되면 하나 둘 포기하고 결과적으로는 죽음 앞에 두 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사람을 잘못되게 만들고 희망 없는 절망으로 넣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죽음, 사망입니다. 사망이 죽음이 눈앞에 다가올 때 직감적으로 감각적으로 사망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죽어도 좋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막상 사망이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며 이 사망이라는 것이 자기의 현실 속에 일어나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모두가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망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유럽에서 시작한 복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여러 많은 나라들을 복지국가라고 하는데요. 이 복지국가라 불려지는 유럽의 여러 많은 나라들을 보면 국민들의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지켜주기 위하여서 복지제도를 설정하는데 저들의 정책은요.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그런데 무덤까지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국민을 지키고자 아무리 좋은 복지제도를 세워도 죽음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라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럽 많은 나라들의 복지제도 정책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람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삶에 대한 복지만을 시행합니다. 이것이 이 땅의 이 세상의 한계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극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의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었죠. 십자가형을 받은 자는 죽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만 그래도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팔과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게끔 마지막까지 고통을 줍니다. 십자가형이란 그런 형이었습니다. 죽지 않으면 죽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그 손과 발에 못을 박아 피 흘리게 하여 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죽지 않으면 팔다리를 꺾어버립니다. 사망이 확인되었을 때야 비로소 십자가에서 그 시체를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죽지 않고서야 내려올 수 없는 형이었고 당시 그 시대의 풍습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당시 나라의 사형제도 중에 로마의 사형제도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이었는데요. 바로 예수께서 그 십자가형, 그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셨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죽지 않고서는 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쓰러져 울고 절망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예수께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사람은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예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정말 이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 섬기던 제자들조차도 막상 사망이라는 그 관념을 아직 체험하기 전에는 혹은 그것을 실감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죽을 곳이라도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막상 사망이라는 것이 절박하게 다가오자 이 제자들조차 마음이 바뀌고 변질하여 할 수만 있거든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아무런 연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까지 입에 담으며 예수님을 배신하였죠. 어찌하여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었을까요? 사망이, 죽음이 예수님처럼 죽는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죽음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전까지는 인식하기 전까지는 죽을 곳이라도 따라가겠노라라고 말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죽음이 눈앞에 임박한 것을 눈으로 보고 느끼니 절망을 하였던 것이죠. 왜냐? 죽는다는 것은 역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단순한 사람이 아닌 주님이시다. 그분은 주님이시다라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사람들조차 사망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다가왔을 때에는 그것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죽는 일까지는 쫓아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죽음은 희망이 제로인 상태였으니까요. 그들은 절망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제로, 완전히 희망이 단절되어진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겠노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절망이라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길을 걷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감각으로 볼 때에는 죽음이라 하는 것은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자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으며 실제적으로 인간 세상에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죽음이 눈앞에 임박했을 때에는 두려워서 사실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으로는 당연히 느껴지는 감각이지요. 죽음이 두려운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과 인연을 끊으려고 했던 이유는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무슨 일이 있달지라도 죽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못 박히신 뒤 6시간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오직 사람들을 위한 대속죄로서 당신의 직분을 다 감당하셨노라 선언하신 뒤 숨을 거두셨습니다. 사람들이
군사들이 가까이 다가갔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병사들이 사망 확인을 하기 위하여 가까이 다가가니 이미 예수님은 숨을 거두신 뒤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팔, 다리를 꺾을 일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체내에 남아있었던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려왔지요. 여러분, 아직 피가 있을 때는요, 체내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체내에 혈액이 다 빠져나가면 그 후에 체내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물이 나옵니다. 이것이 인체의 생리적 현상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풀을 뜯으러 가다가 그 낫으로 풀을 베다가 자기 손을 벨 때가 있습니다. 그럼 피가 나죠. 피가 나면은 처음에는 그 피를 다 짜냅니다. 왜냐면은 그 풀에 있었던 독성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베인 상처 속에 있는 피를 짜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쑥을 따와서는 쑥으로 이 베인 자국을 돌돌돌 맙니다. 그러면은 지혈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다가 또 쑥이 그 끊어지면 피가 또 배어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피가 지혈이 되어서 피가 안 나오게 되면 나중에 진물이 나옵니다. 한번 해보시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이 생채기 상처가 난 부분을 보면 피가 다 빠지고 지혈하고 난 다음에는 진물이 나옵니다. 이 얘가 온전한 예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의 옆구리를 군사들은 창으로 찔렀고 예수님은 마지막 체내에 남아있던 피와 물조차도 다 땅에 흘리셨습니다. 그 체내에 있는 피 한 방울조차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의학적으로도 완전한 죽음이었으며 역사적으로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 대적들 앞에서도 모두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역사적 시간 속에서 사망이 확실하게 확인되어진 생리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완전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힌 채 장사되어진 채 3일 동안 이 제사장들에게 산바되어져 그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던 군사들이 그 무덤 앞에 지키고 있었는데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3일 동안 있었죠. 그런데 3일 후 바로 주의 날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여시고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쌓아놓았던 세마포만이 곱게 개켜져 있었고 예수님은 온전한 부활하신 몸으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3일 동안은 예수께서 3일 동안은 무덤에 있으리라 미리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결박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 3일도 예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미리 예수께서 계획하신 대로 3일 동안은 무덤 속에 머무르셨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3일 후에는 무덤에서 나가리라. 그렇기 때문에 무덤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던 겁니다. 무덤에 들어가신 것도 무덤에서 3일 후 나오신 것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의지이시고 예수님의 힘이시고 예수님의 계획이시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도 결박할 수도 방해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인생이 피곤해도 여러분 오늘만은 좀 기뻐합시다. 제자들도 여자들도 몸부림치며 슬퍼하다가 나중에는 지치고 지쳐서 너무나 비참하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이 모든 비참함이 고스란히 닦여나가고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피곤함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현실에서 일어난 겁니다.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에서 누가 이 시체를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군인들이. 예수님이 오직 스스로,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키고 있어도, 파수꾼들이 예수님을 지키고 있어도 어느샌가 예수님은 그 무덤을 여시고 나오셨고 파수꾼들 눈앞에 들어온 것은 예수님이 나가시는 모습이 아니라 이미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속에 아무것도 없는 광경이었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예수께서 그 세마포를 그 예수님의 몸을 쌓았던 세마포를 예수님께서 그것을 벗으시고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고 있었으면 파수꾼들이 무슨 액션을 취했겠죠. 그런데 파수꾼은 눈 뜨고도 그 무덤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고 문득 보니 이미 문이 열려있고 이미 예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와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육신이 사실 살아있건 죽었건 관계없죠. 이것과는 육체의 죽음과는 관계없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하는 자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자들이 무덤에 달려갔을 때 하늘에서 빛나는 천사들이 내려와서는 여인들이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왜 어찌하여 예수를 찾느냐. 누가복음 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죽은 사람 안에서 예수님을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계신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와 언제까지나 계속 그곳에 눕힌 채로 있을 수밖에 없는 분이 아니다.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는 분이시다. 그 무엇으로도 방해받을 무엇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것이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져도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셔도 지자들은 믿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유령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마음속으로. 그랬더니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뿐인데 예수께서는 말씀하시죠. 유령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에게는 뼈와 살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뼈도 있고 살도 있으며 육체로 인한 부활, 육체의 부활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드린 생선도 잡수셨고요. 삥 둘러 앉아있는 제자들 안에 들어가셔서 후 하고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입김을 부십니다. 입김을 부시면서 당신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셨음을 여러 많은 일들로 증거하셨습니다. 의심하던 도마에게는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아라. 그리고 내 발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 확인해보아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는 3일 뒤 그 못자국과 창자국 치유되어진 못자국, 치유되어진 상처자국, 못자국과 상처자국이 그대로 있는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실은요,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어도 인식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나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상식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이 나의 것이 됩니다. 무엇이요? 육체의 부활이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진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 전과 죽음 후의 세상 죽음의 세상 그 전후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닌 연장선 위에 연결해 둡니다. 그와 같은 것이 됩니다. 죽기 전의 인격도 자기 자신이지만 죽고 난 뒤 부활한 인격도 자기 자신인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3일 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3일 뒤에도 똑같은 기분과 감정과 마음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은 끝이야. 아닙니다. 죽고 부활한 바로 그 사람이 자기의 기분과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부활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내가, 나의 인격과 나의 지금 내 자신이 부활 뒤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틀린 게 무엇이냐면 부활한 육신은 예수님처럼 되어 두 번 다시 죽지 않는 몸이 됩니다. 예쁘게 화장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얼굴이 되고요. 성형수술하지 않아도 이미 부활한 그 얼굴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얼굴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벗어난 얼굴, 죄에서 벗어난 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 변형되어지고 더럽혀진 그런 과거는 다 죽음 전에 두고 예수의 닮은 형상으로서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모든 걱정으로부터 해방되어집니다. 죽음이 두려운 그 걱정에서 불안에서부터도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추위와 더위에서도 일을 하다가 느껴지는 피곤함조차도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요 영원히 행복한 백수가 됩니다. 영원히 일하지 않아도 늘 행복이 있습니다. 늘 충족합니다. 일을 하고 싶지 않은 분 반드시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그래서 부활까지 가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아도 일하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전부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섬길 것입니다. 천사들이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천사들은요 기뻐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천사들은요 아 고생스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배려조차도 그러니 아 천사들도 힘들겠다라고 배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이미 지어지는 그 순간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는 것이 천사들의 기쁨이 더 늘어나는 일이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돈으로 많은 돈으로 사람을 고용하여서 가사를 도움받고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을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그럴 수고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활하고 난 뒤에 가는 곳입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자유로워져 해방되어져서 가는 곳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1억 년, 1조만 년이 지나도 늙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지 않습니다. 흰머리도 안 납니다. 흰머리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옆에 벌써 또 옆 사람 얼굴 보고 얼굴 찌푸리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는요 얼굴 찌푸릴 사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보아도 기쁨에 넘치며 누구를 바라보아도 행복이 샘솟으며 어찌하여 이런 세상이 있었는 걸 여태까지 나는 왜 몰랐을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것이 불가사의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두 손이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고 지금은요 우리 교회 찬양 예배는요 저도 못 쫓아가겠습니다. 드럼을 두들기지 어떤 사람은 예, 드럼 리듬에 맞춰 춤추지만 저는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충만해지고 절대로 그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또 보증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절망하여 슬피 우는 그 순간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겠다.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 예수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고 또 부인하던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으며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무덤의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두 번 다시 죽지 않고 사는 부활을 이루셨으며 우리들에게 그 부활의 육신을 또 드러내시기 위하여 3일 동안 묵묵히 그 모든 무덤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신과 실망과 절망에 빠져있던 그 순간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예수께서는 착실하게 준비하셨고 3일 뒤 바로 주의 날 아침에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모두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1mm조차도 전부 빠짐없이 100% 나를 위한 것이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마음껏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불신자인 겁니다. 미신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택함받은 제자들이 11사도가 되어버렸죠. 한 명이 빠지게 되었으니까요. 그때 부활주 예수님을 만난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는 광경을 본 제자들이 열두 제자 중 한 명의 자리가 공석이 된 것을 보고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난 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 모든 광경을 우리와 함께 보아온 사람들 중 한 명을 택하여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이 자리를 채우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이르지 못한다면 아무리 큰 일을 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지상에서의 번영만을 바라게 하는 것은 더 이상 기독교라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의 번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유업으로 받는 것이 바로 믿음,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또한 이것을 전하는 것이 이와 같은 생명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믿음의 목적이 되지 못하다면 결과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어지게 됩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의미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에는 욥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 속에 머물러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자기의 죄를 보게 되었고 죄를 회개하였죠. 그래야 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갑절의 축복으로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자는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것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설교를 듣기만 하는 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뜻이냐면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증이 있죠. 간증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상 숭배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 응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으로부터의 주어지는 응답이 있습니다. 구하면은 주어지는 주의 응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죽을 때까지 구해도 얻을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이 주 예수 안에는 있기 때문에 바르게 구하고 바르게 나아가면 다른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틀린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적 레벨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자 원하시는 분은 부활주 예수가 성령으로서 지금 내 안에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고자 원하시는 분은 오늘 이 예수님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부활하여 갈릴리로의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는 영원한 생명이며 땅의 권세는 땅과 공중의 권세 잡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 이 사망의 권세가 사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도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일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사망도
생명도 사망도 예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권세를 예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사망의 권세 혹은 영원한 생명의 권세를 한 손에 쥐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낱낱이 전하고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키게끔 너희는 하라라고, 이 모든 일을 지켜 행하게 분부하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말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예수님이 영원히 영원히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할 수만 있거든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죠. 그저 공짜로 무언가 받고 싶기만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구원주가 되신 부활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라고. 왜냐하면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킨 자에게 예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할 수만 있거든 하지 않고, 할 수만 있거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무언가를 주실 거야, 이런 설교가 세상에 범람하니까 생명의 예수님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예수님과는 정반대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낱낱이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하셨다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지켜서 영원토록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은 정말 불가사의한 말씀입니다. 절망 속에 있었던, 바로 절망 속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절망에서 영원한 희망을 여시고 우리 앞에 당신을 드러내셨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낱낱이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영원히 이것을 조건으로 하여 부활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약속은 성경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건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낱낱이 지켜라. 그리하면 너는 어디를 가더라도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무것도 안 해도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하는 사람은 잘못 믿은 겁니다. 예수를 믿은 자는, 바르게 믿은 자는 세상에는 없는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영원히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같이 게으른 자가 이렇게 부지런해질 수 있었던 것도 부활주 예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생 시절 때 일주일에 한 시간도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되고 나서부터는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면 한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하면 부활주이시죠. 십자가의 예수 하면 아직 부활하시기 전, 완전한 구세주가 되시기 전에,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도중의 길인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만일 무덤 속에서 두 번 다시 나오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실패자이셨겠지요. 그렇지만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사신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살아계신 주,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없다면은 지금은 믿음을 가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후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죽음 뒤뿐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 사형수 형무소에 들어간 자가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있죠.
그리고 죽을 병에 걸린, 예를 들어 말기암 등등 불치병에 걸린 이런 병에 걸려서 죽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말기암 환자에게 가까이 가서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말을 할 줄 알았더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진을 내렸습니다. 안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날을 기다리는 자가 두려워 벌벌 떠고 있는데 의사가 와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오진이었습니다. 암이 아니었습니다. 안 기쁘신 것 같네요. 안 기쁜 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독방에 갇혀있는 사형수에게 간수가 다가와서는 문을 열고는 아, 오늘 내가 드디어 사형 집행당하는 날이구나 했더니 당신은 오늘 석방된다. 나와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좀 기뻐하시든지 얼어붙던지 좀 표정을 보이십시오. 그럴 일이 있을 리 있어? 하고 저를 째려보는 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생명을 간단하게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돈 벌면서 목숨도 버리는 자, 그 사람은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인생, 육신의 세상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의 생명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돈에 팔아버리는 자가 있죠. 돈을 벌 일이라면은 영혼까지 팔아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인지를 무슨 것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여러분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지옥가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합니다. 그런데 돈 벌기 위해서 영혼을 파는 자들까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인생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인생을 깨닫는다면, 인생이 어떤지를 알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후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영혼은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지옥에 가건 천국에 가건 아멘 되십니까? 인생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저는 인생을 알고 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모든 걸 타버렸습니다. 지난번에 누군가가요, 오랜만에 연락 와서는 목사님 건강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 육신의 건강이 아니라 저는 정말로 17년 전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활력이 넘칩니다. 왜냐하면은 주께서 저를 치유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저를 강건케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15년 전보다 17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부활주 예수의 성령님께 붙잡힌 받아 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희망. 절망은 제로가 되고 희망만 넘치게 됩니다. 저는 살면 살수록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희망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될 자들이, 우리들로 인해 구원받을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매일매일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제가 믿음을 지키면은 나머지는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결과를 내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요. 믿으시기를. 자, 마지막으로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부활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을 생명으로 낱낱이 지키겠습니다. 그리하면 저는 지금부터 무슨 일을 하건 형통하겠지요. 믿으십니까? 이와 같이 됩니다. 세상에서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코로나가 와서 코로나가 지나가고 코로나가 여기까지 왔다가 코로나가 넘어가고 코로나가 지나가지만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했죠.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당뇨병이 왔지만
당뇨병이 왔다가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들어갔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병마여 떠나가라 하니까 당뇨병도 떠납니다. 들어와도 떠납니다. 들어와도 나갑니다.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에 있어서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런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 함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